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2018년 8월 1일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 지금 뭐 서울, 경기, 뭐 강원도로 해가지고 오늘 사상 최악의 무더위,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 높은 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쪽 남쪽 혹은 동해안 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바닷바람이 불면서 조금 시원합니다. 네,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분 좋게 8월 첫째 날을 시작을 하네요. 코스닥이 14.73포인트, 약 1.90포인트, 약 2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연출하면서 바이오 위주로,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바이오주 위주로 되돌림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지금 코스닥 주봉 종가선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예상대로 770 언저리에서 한번 더돌림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저기 그 파란 라인까지 830선에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돌릴까요? 거기까지 키스를 갈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죽나요? 좀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보고 지수의 향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쪽으로 대다수 종목들이 붉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HLB, 신라젠, 뭐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 그 패밀리들이 시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3.3%. 뭐 돌려줄 만한 자리에서 돌려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봉상 생명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강하죠. 셀트리온 제약이 아무래도 좀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주워 담았던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도 물량이 뭐 그렇게 더 매집할 것 같아요. 내놓을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뭐 그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에서 셀트리온이 유리한 고지를 밟은 것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장세를 다시금 이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과연 이게 전고점까지 다시 이렇게 힘차게 이어질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속임수 반등에 불과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지 않고요. 하방으로도 아직 더 열려있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HLB 보겠습니다. HLB. 자, HLB가 그동안에 그 바이오 그 폭등 장세를 2017년 이후로, 중후반 이후로 이끌었던 바이오 폭등 장세를 이끌었던 HLB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뭐 적당한 자리에서 역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요.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조정이 뭐 한 파동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리는 자리가 이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주봉상 생명선 원이죠. 파란 라인. 그렇습니까? 생명선 파란 라인. 거기서 지금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봉상 또 보니까 거기가 제 2생명선이에요. 보시다시피. 왜 여기서 돌리노? 우린 모르겠어요. 8만원, 6만원이네. 그죠? 6만원에 있는 일봉상 봤더니 거기 제 2생명선이다. 제 2생명선. 네, 물론 주봉상으로는 제 1생명선이 됩니다. 거기서 저렇게 돌립니다. 네, 일봉이 좀 뭔가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도 3.8%. 역시 제1생명선, 주봉상 제1생명선 자리다. 뭐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장면인데 일시 깼다가요, 이거 맞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맞고 떨어지면 이 생명선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다시 망치로 두드려 맞듯이 머리를 맞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제넥신요. 일단 주봉상으로도 생명선 데아드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돌파할지 아니면 생명선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조금 더 밀려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셀트리온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나마 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아주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HLB 생명은 좀 그래도 갭을 두고 돌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강하고요. 야, 네, 이 와중에 뭐 좀 다른 종목들은 2차전지들도 조금 부대장급들은 조정을 들어가는데 포스코 캠텍만큼은 조정의 기미가 없습니다. 네, 파미셀이요. 파미셀이, 예, 파미셀도 보세요. 어디서 돌리나 보세요. 예, 파미셀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뭐 간경변 치료제 뭐부터 시작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또 뭐 하나 또 들어간다 그러고 뭐 과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가장 친 뭐랄까요? 친정부적이다. 혹은 그렇죠?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이 시장 그 규제 당국에 미운 털이 좀 덜 박혔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뭐예요? 착하다. 착한 종목 가운데 하나다. 예, 그네들이 보기에 시장 그 규제 당국이 보기에 좀 그래도 착하다. 예, 착한 어린이가 아니고 착한 기업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정부적인 그렇죠? 아마 그런 종목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줄기세포 쪽에서는 파미셀이 그렇습니다. 네이처셀은 계속 안타까운데요. 아무래도 좀 그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기네들 세력만으로도 이제는 시장 그 규제 주체들한테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우리도 힘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느꼈는가 본데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자 전고점 밟고 있거든요. 파미셀은 보세요. 전고점 아주 중요한 라인이죠. 12,000원 중반에 있는 그 라인을 거기서 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폭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튀는 자리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다. 근거가 월봉상 보니까 전고가 이전에 그 가장 그 높았던 자리 그 라인을 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고점까지는 최고가 라인까지는 2만원이죠. 2만원까지는 한번 힘차게 튀어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파미셀이라도. 그래야지 뭐 줄기세포가 이렇게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요. 우르르. 뭐 큰 대역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다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 다음 또 뭘 볼까요? 메디톡스. 732,000원. 메디톡스. 미래컴, 예.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이 테크주, 그렇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기계장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살짝 조정기미가 좀 보이네요. 예. 아직 그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겠죠? 2차전지 어떤 파동은 끝나지 않았는데, 예. 그렇다면 또 내려오면 누군가에게는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바이오니아 좋네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튀는 자리가 보세요. 이 W 패턴이 참 좋은데 지금 이 튀는 자리가 어디냐? 제2생명선, 예, 주봉상 제2생명선 위에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봉상 제2생명선 위에 월봉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어디입니까? 제1생명선 위입니다. 사는 자리다. 예, 매수 자리다. 제2생명선 저렇게 W 찍으면서 튀는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닐까요? 크리스탈은 좀 대단하고요. 안트로젠도 보세요. 어디 걸려있나 보세요.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그 비오건의 생명선의 위력이랄까요. 예. 자 보세요. 안트로젠 그 20만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밀렸느냐. 8만원 중반까지 밀렸는데 왜 거기서 튀느냐. 거기가 뭡니까. 주봉상 보시다시피 이 차트가 종가선 차트가 빨개지는 영역과 레드 존과 블랙 그렇죠 검은색 존 경계선이다 경계선 예, 그 경계선 상에 지금 놓여 있었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예, 파란 라인 제1생명선이 딱하니 받치고 있단 말이죠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줬다 거기서 이 V자 보이시죠
네, 과감하게 매수를 누군가 했다면 과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튀어서 15만원이라도 온다면 그것만 해도 큰 수익인데요. 과연 줄기세포가 그렇게 한 방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이죠. 예. 그러나 일단 튀는 자리는 명확하게 나왔네요. 안트로젠. 네이처셀은 지금 계속 데드크로스 나와서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인은 검정 라인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하게 주가가 좀 매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만원 라인이 붕괴됐고요. 지금 7,200원인데 주가가 밀려도 너무 밀렸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제2생명선까지 주봉상 보시다시피 데드가 났고요. 그래서 이 데드가 난 것을 올라오는 걸 또 패겠느냐? 누가 또 팰 수도 있긴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라인인 주봉상 제2생명선을 데드를 내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이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또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 밑에서는 누군가 신나게 끌어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처럼요. 보세요. 이렇게 데드를 내놓고 맞습니까? 제2생명선 밑으로 데드를 내놓고 쓸어담는단 말이에요. 그 라인 밑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최저가 라인입니다. 저렇게 일시 제2생명선을 깨고 내려갔던 때 이제 벌써 한참 전인데 그게 2013년이니까요 벌써 5년 전의 얘기인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2생명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이처셀은요. 근데 지금 깼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는 이게 절호의 기회냐. 그렇죠. 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용화의 문턱에 와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체 그리고 뭐 관절염이라든가 치매치료제의 어떤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훗날 돌이켜 봤을 적에 거대한 어떤 새로운 바이오텍이 될 그러한 회사를 이건 뭐 그냥 뭐 휴지 가격에 줘서 담을 수 있는 기회인지 어느덧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총이요 3,800억 됐습니다. 3,800억. 야, 참. 이게 지금 7,200원이면은요. 저도 이게 사실 그 가장 활발하게 매매를 했던 가격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블로그라든가 2007년 후반기에 계속 네이처셀 관련해서 올리면서 요런 자리거든요. 앞전에 가장 큰 매물대였던 고점, 이 7,500원을 골든 냈던 요 자리인데 거기서 제가 뭐 블로그도 많이 하고 동영상 많이 올리면서 사실 매매도 많이 해서 이걸로 그때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다시 왔어요. 거의 뭐 다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 아직 그 공포심이죠. 공포심. 시장 그 특히 개인들 참여자들이 어떤 공포심인데 과연 이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다라고 봤을 적에 그 공포에 살아는 주식 격언처럼 지금 누군가 과감하게 물량을 담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훗날 어떤 상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구매량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상을 입힐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는 지금 많이 조정받았고요. 싸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월봉상 이 싼 고점 두 개가 너무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밑에 에너지상으로는 월봉상은 크로스가 안 나고 있고요. 여기서 돌려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절호의 매수 자료가 될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면 다시 그런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찍어볼까요? 네. 뭐 여타 뭐 그 바이오 정보 신라젠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많이 좀 튀었네요. 오늘 11.69%가 튀었습니다. 시총은 4조고요. 외국인 좀 사나이 계속 팝니다. 외국인 뭐 프로그램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뭔가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라젠을 아예 처음부터 저가에 잡지도 못했지만 이 고가권에서 그나마 안 불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뭐 건들진 않았기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주봉상 데드 크로스가 나고요. 생명선. 자, 검은 라인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검은 라인과 빨간 라인이 딱 명쾌하게 구분이 되죠. 검정색 라인으로 이제 주봉상 주가가 내려오니까 그 라인까지 내려오니까 거기서 튀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경계선 상까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12만원대에서 어때요? 5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예, 많이 빠졌잖아요. 예, 반등 시도가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그 바이오텍 주식들이 막 그런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 카테고리도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 전고점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예, 추세상 그 저점 라인에서 뭐 적당한 데서 한번 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주봉상 봤더니 역시 거기 뭐가 있느냐? 제1, 제2생명선이 같이 있다. 아, 누군가 이거 참 여기서 싸게 누군가 주워 담았으면 이게 호텔 신라는 더 갈 것 같은데요. 장기 상승 모멘텀이 충분해 보이는데, 저 고점. 그렇죠? 13만 7천원대 있는 저 고점만 넘으면 주가는 신세계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렇죠? 근처에 가지도 못했네요. 주봉상으로는. 월봉상으로는 갔는데 그렇죠. 월봉상으로는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죠. 이전 고점에서. 예, 이거는 거의 예견된 사실이었어요. 주봉상으로는 약간 갭이 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제2생명성 반등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물량은 아직 충분히 더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호텔 신라 좋고요. CTC, 예, CTC 봐요. 한화 갤러리아 타. 예, 오늘 13% 뛰었네요. 아, 여기 그 제1생명선 데드가 나와서 모양은 좀 안 좋았네, 그쵸? 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예, 주봉상은 모양이 안 좋은데 월봉상은 보니까 어때요? 자, 한화 갤러리아 타. 아직 팔 때 아니죠? 살 때죠. 예, 월봉상은 뭡니까? 제2생명선이 밑에 받치고 있다. 다만 이 두 개의 생명선 사이에 갇혀 있죠. 갇혀 있어요. 여기 머리 맞고 떨어지는 거 보세요. 밑에는 제2생명선, 위에는 제1생명선. 과연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과연 저 파란 라인을 월봉상 뚫어줄까요? JST나도 오늘 8% 뛰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월봉상, 두 개의 생명선 사이에 예, 비슷한 종목,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갇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이렇게. 이거는 좋은 모양이라 그랬죠? 누군가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입니다. 밑에서 잡고 위에서 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집 패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마크로젠도, 네, 4.6%. 예, 마크로젠. 마크로젠도 10시 지금 주봉상 제2생명선을 깼는데, 매수자리입니다. 매수자리. 매수자리 같습니다. 월봉으로도 그렇고요. 월봉상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네, 일시 살짝 깨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코미팜은 좀 깨고 많이 내려왔네요. 네, 코미팜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코미팜이 지금 드디어 그 뭐가 나오나요? 월봉상. 아, 네, 이걸 못 봤네요. 아, 월봉상 드디어 코미팜 여기서 제2생명선 출연했습니다. 아, 이렇게 기업이 오래됐어요. 이게 코미팜 그 상장하기 전에 뭐였나? 한국 미생물인가 그랬죠? 한국,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 참 다른 회사였는데. 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 기업, 상장 기업으로서 시장에 오래 생존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언제입니까? 2018년 5월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데, 제2생명선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이 놓였는데, 이 제2생명선 출연한 것과 더불어서 코미팜이 여기까지 내려오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주면 뭐 너무 고마운 자리인데 거기까지는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2생명선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 모종의 결적이 나야 되는 구간인데 그렇죠. 네오위즈 모양 좋죠? 네, 네오위즈 모양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뭐 네, 장기 하락 이후의 횡보 그리고 생명선 돌파 반등 시도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리가 너무 좋죠. 여기 보세요. 밑에 월봉상 지금 보시면 크로스가 났죠. 두 에너지 사이에 급격하게 크로스가 나는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여기가 바로 월봉상 제1생명선 돌파 자리와 연계가 되어 있다. 연계가. 그래서 돌파 이후에 반등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보는 이 비호군의 종가선과 생명선상 원칙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엘지상 생활건강도 예,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돌리고요. 경농이 굉장히 강하네. 경농이 예, 경농이 강합니다. 쉽게 죽을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협주의 뭐랄까요 좀 실제적인 알짜배기 주식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었고 예, 그 서름 받았던 긴 세월의 그 어떤 서름 그것을 울분을 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예 어디까지 갈까요? 네, 동원. 저는 동원 사서 조금 수익이, 예, 한 20, 30% 가까이 나 있는데요. 요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지금 사서 재미를 지금 짭짤하게 보고 있는데, 혹시 저처럼 이런 주식 사서 재미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요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 번 한번 찍어 드렸었고,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예, 바이오주 위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을 시현하는 중간에도, 아, 요게 지금 효자 종목으로 저한테는 수익을 짭짤하게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이걸 지금 언제 팔아야 되나. 아직은 팔 자리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저까지는 봐야 되는데, 고점까지는 그렇죠? 예, 물론, 여기까지 뭐, 와주기에는 거기서 팔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고, 중간에 뭐, 적당한 요런 자리 뭐, 예? 뭐 2만원 뭐 이런 데서는 적당하게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리고 고점 넘어가면 또 다시 사야 되는 주식인데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예 차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 지금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종목도 참 드물 것 같은데 너무 그림이 지금 복잡하니까 좀 지울 거 지울게요 이거 최고가 라인이고요. 3만원에서 주가가 예, 1700원까지 떨어졌다. 너무 떨어졌다. 그렇죠? 10분의 1 동가리도 아니고 이건 너무했다. 그렇죠? 예, 1200원, 1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몇백억대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했다. 그렇죠? 예? 3만원에서 어떻게 15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나요? 너무했죠? 자 여기서 제2생명선 출연했죠 2007년도에 10년 전에 잘 봐야 된다 그러면은 잘 봐야 돼요 맞고 떨어졌다 거기서 그리고 연이어서 제1생명선까지 맞고 떨어졌다가 타죠 타 올라탔다 먼저 제1생명선 올라탔다 그리고 슬금슬금 거기서 매집 패턴 누군가 물량을 모았죠 2000원대에서 그랬더니 이제 어디까지 가나요 제2생명선까지 달려야 되는데요 맞고 떨어졌죠 한번 예 그리고 골든이 강력하게 이게 몇 년 만인가요 2007년 10월에 맞고 떨어졌으니까 넘어갔을 때는 2018년 1월입니다 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더 됐죠 거의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겨우 골든을 냈어요 10년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그 아름답던 금강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 지금 뭐 무슨 뭐 4대강이니 해가지고 다 썩어가고 있는데 낙동강이니 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긴 변했네요 그렇죠 10년 만에 그 아름답던 금수강산이 예? 똥물이 다 돼버렸어요 지금 뭐 이렇게 좀 다시 좀 이렇게 복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안 좋은 쪽으로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강산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해버렸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3만원대 있던 주식이 여기서 만원대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만원대에서 죽고 나서 그 생명선을 다시 돌파하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10년이. 이야, 너무했다. 그렇죠? 그리고 돌파하고 어떻게 해요? 반등. 5천원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그냥 쉽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뭐 저도 조금 중간에 타봤더니 이 차트 하나 뭐 보고서요. 이 차트 하나 보고서 중간에 적당한 데 탔더니 수익이 뭐 꽤 짭짤하게 30% 가까이 나 있는데
단기 30%니까 뭐, 예, 물론 뭐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은. 자, 요 비슷한 종목을 여기 쭉 모아놨거든요. 예, 여기 좀 한번 그런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오늘은 뭐 그냥 마무리할게요. 어지간하면 다 종목이, 개인들이 가진 종목들이 다 상승 마감을 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보세요. 네, 현대건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찍어드렸습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패턴은, 예,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 복습입니다. 동양 네트워크 비슷하고요. 보세요. 제2생명선. 제2생명선 돌파 밟는다. 처음 나왔어요. 최근에 2017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제2생명선 월봉상 돌파 이후 밟고 있습니다. 좋아요. 동원 아까 보여드렸고 시세가 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보세요. 대한광통신, 예, 뭐 조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예, 그전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제2생명선 반등 자리에서 주식을 샀던 분은요, 3,000원 4,000원대에서 샀던 분은 아직도 수익 구간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 아, 위로 여차하면 전고점까지 최고가 라인까지도 달릴 수 있어요. 그건 그네들 마음이기 때문에 열려있다. 물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예, 위로도 열려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DB, 예, 비슷한 패턴인데, 아, 주식이 너무 많네요. 회사가요. 2억주가 넘죠. 500원에 2억주 1700억인데, 예, 패턴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에이스테크는, 네, 어제 어떤 분이 올려주셔가지고 관심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주봉으로 봤더니 좋아요. 주봉으로. 자, 월봉상으로는 아직 제2생명선이 안 나왔는데 조만간에 나올 것 같죠. 벌써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뭐, 에, 자, 좀 이따 보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위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월봉상으로도 지금 생명선 타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제2생명선을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좋아요. 모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놨고요. 골든브릿지 증권, 예, 월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튀었죠. 제2생명선에서 맞습니까? 아, 제2생명선에서 튀었다. 아, 살짝 조정 구간일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또 살 수 있는 구간이 오는 것 같고. 신일산업, 예, 신일산업 보세요. 어디 밟는가요? 예, 밑을 향한 꼭지점은 항상 뭐가 있느냐? 제2생명선이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신일산업도, 예,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미 제2생명선이 나온 자리는 여기네요. 96년도에 나왔습니다. 아, 참 업력이 엄청 오래된 기업이네요. 하긴 뭐 선풍기는 70년대나 지금 2010년대나 선풍기는 선풍기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바뀌어도 선풍기는 계속 팔립니다. 그렇죠? 서큘레이터가 요새 많이 팔리던데 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나 똑같습니다. 자, 이거 위로 튈 것 같지 않습니까? 신일산업이요. 네, 왜냐면 이게 여름이 보시다시피 계속 길어지고 살인적이 돼가다 보니까 선풍기 뭐 이 냉방기 뭐 이렇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엔 더 팔리겠죠. 자, 아이리버, 아이리버도 여기 올려놨어요. 네, 아이리버도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올라와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죠. 여기 제2생명선 탔고 한번 또 탔고 이제는 제1생명선을 타고 있어요. 너무 좋죠 모양이. 물론 이 모양이 한번 망가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모양이 너무 좋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면 누구나 다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2생명선에서 딱 반등을 준다. 이거는 그러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6천원 선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행여 이걸 다시 깨준다. 제2생명선을. 그거는 진짜 조금, 네, 배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모양을 망가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요 앞에 자리처럼요. 예, 지금은 모양이 너무 좋은데 그건 너무 보편타당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주도 세력들은 보면은 그림이 한번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아주 좋은데 위로 이렇게 쫙 뻗으면은 어떤 추세 연장선상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보세요. 고점 라인 연장, 뭐 저점, 이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한번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확 미는 거죠. 그렇죠? 밀었다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6천원이나 뭐 6천원 중반대에서 반등을 한번 준다 이러면은 그거는,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SK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회사를 뭐 거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적자 투성 회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죠. SK 하이닉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믹스. 솔믹스고요. 예, LNF도 지금 네, 중대한 기르는 있기 때문에 자, 요 고점까지 한번 지금 예, 슬쩍 한번 내려와 줄까요? 요 라인까지요. 요 고점 라인 43,000원인데 예, 그러면 너무 고마운 자리인데. 더 살 수 있는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라인에서 반등을 한번 줄까요? 45,000원에 걸쳐 있는 예, 전고가 라인인데 그렇죠. 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비슷한 패턴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밀려서 장기 하락 이후에 수평 이동, 그리고 JL생명선, JE생명선 튀고 올라와서 C3 줬다가 밀렸고 거기서 다시 반등 구간인데 반등이 약간 약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모양상 지금 좋은 자리다. 네오이즈 아까 보여드렸고 SKTND 좋죠. SKTND 바닥을 계속 그리고 있네. 예. 톱니바퀴 계속 그리면서 아이 너무 이쁜데 이 모양이. 야 이거 주봉상 이 그림은 너무 좋은데. 그것도 생명선 위에서 그렇죠. 이거요 이거 말이죠. 이거 전형적인 주봉상 그 매집 패턴인데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량을 여기서 누가 이렇게 모으나요. 바가지가 3개가 나왔는데 SKTND 과연 상장 고점까지 한번 달려줄까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긴 하네요. 예, 기관이 많이 담습니다. 기관이. SKDND. 예. 그래서 그 고점 라인이 지금 보면은, 네, 저기 아직 멀어요. 위로. 거기까지 한번 튀어줄까요? 일단 뭐, 여기서 만약에 매집이 끝나고 위로 튄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열어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무시무시한 물량이 있네. 그렇죠? 23%. 이게 문제다. 그렇죠? 45,000원대. 야, 물량이 여기 너무 머리에 지금 쌓여있네. 아, 저 한 번에 녹이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네, 너무. 예. 아, 아진엑스텍도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왔네요. 아진엑스텍. 예, 눈여겨봐야 되는 솔본이고요. 솔본, 네, 솔본. 테스나, 예, 테스나도 LNF와 비슷한 취지의 종목입니다. 이미 고점은 넘었어요. 보세요. 자, 테스나, 요 상장 고점이죠. 한번 맞고 떨어졌으나, 아, 요번에 넘었어요. 요번에. 넘는 것까지 너무 좋았다. 자, 주식이 어디서 튀어서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세요. 제1생명선 튀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있으면 이 시세는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3,000원, 14,000원에서 2만원에 팔면 되잖아. 23,000원 여기 걸쳐있는 아이. 이 중간에 팔면 되잖아요. 넘어왔어요, 근데. 예, 지금 모양상으로는 지금 살짝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튀어주면 이건 참 너무 좋은 자리인데 위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교과서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과도기예요. 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이번 주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오버슈팅이